안녕하세요, 공주님들 에피디입니다. 저는 오늘도 161cm 70kg고요. 오늘은 겨울에 정말 포근포근하게 입기 좋은 데일리룩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짜잔! 이번 룩은 러블리한 데이트룩 같은 걸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둘 다 니트 재질이라서 몸에 하나도 죄 있는 거 없이 정말 정말 편한 룩이에요. 이 가디건이 제가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딱 봐도 이제 배색이 들어가 있는데 좀 약간 날씨 보이는 그런 디자인. 약간 정사각형의 크롭 기장에 이게 페이크 주머니까지 있고 작은 단추들까지 다 달려있어요. 질도 굉장히 탄탄해서 겨울까지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밑에 치마 같은 경우는 이제 니트 치마인데 굉장히 신축성도 좋고 빅사이즈 전용으로 나온 치마여가지고 아랫배 부각도 덜해요. 그리고 원단 자체도 굉장히 두꺼운데 정말 부들부들해서 이거 하나 있으면 휘뚜루마뚜루 입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는 엄한 컬러 말고 좀 일반 컬러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밴딩도 보이지 않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치마거든요. 가디건이랑 이렇게 세트로 입어주시면 예쁘잖아요. 제가 허리가 진짜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짜허리로 부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라 이렇게 입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머리띠랑 진주 목걸이 그리고 아이보리색 숄더백을 매치를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구두를 신어주시면 너무 페미닌한 착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퍼, 약간 앞코가 둥글고 넓은 어글리 로퍼를 좀 신어주시면 훨씬 더 좀 키치키치하고 세련된 그런 무드를 만들어주실 수 있답니다. 짜잔! 두 번째 룩은 단풍놀이 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단풍 구경하셔야지 안 그러면 내년 가을까지 구경을 못하신다고요. 지금 초겨울에서 여기다 아우터만 겹치면 겨울 룩까지 완벽하게 상온 보완 가능한 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아가일 니트 가디건을 제가 이제 전문 쇼츠에서 보여드렸는데 업데이트 언제 되냐고 엄청 물어봐 주셨어요. 이 니트가 굉장히 폭닥폭닥하고 짜임새도 예쁘고 입었을 때 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많은 아가일 니트 중에 이 친구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브이넥이라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것도 덤이고 또 크롭 기장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 기장감. 오픈해서 입어주시기도 괜찮고 겨울에 이렇게 반팔 목폴라랑 같이 코디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청바지를 입어줬는데 청바지 부츠컷인데 기장감이 너무 길지 않은 그래서 161인 저한테 딱 그 발등까지 오는 이제 원단이 두텁다 보니까 몸매를 짱짱하게 잘 보장해준다는 점. 중요한 점은 여기가 또 이렇게 턱 밴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고 입었을 때 착용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깔끔한 룩에다가 가방을 단풍놀이에 어울리는 버건디 와인 컬러로 딱 매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가죽 로퍼 신어주시면 돼요. 액세서리는 진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면 꾸안꾸스러운 데일리 룩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짜잔! 세 번째 룩은 겨울에도 파스텔톤 색감 못 잃는 가을엄 나야 나. 패딩이 목도리랑 세트여가지고 근데 컬러감이 진짜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이 패딩 자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오버핏 그리고 좀 이렇게 엉덩이까지 살짝 덮어주는 기장감 그리고 너무 귀여운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이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패딩에다도 입을 수 있지만 다른 어울리는 거에다가 목도리처럼 또 둘러주실 수 있는 그런 숄이거든요. 이것도 짜임이 진짜 괜찮아요. 후드처럼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목도리로 활용이 가능하세요. 단추는 똑딱이 단추. 그리고 안쪽에는 허리끈을 졸라맬 수 있는 니트를 또 입어줬는데 이렇게 저같이 허리가 없어도 굉장히 날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니트다. 신축성이 정말 좋고 이제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이너로 입으시기가 딱 좋아요. 여기에다가 그 핀탁주름이 있는 골덴 와이드 바지를 입어줬는데 밴딩 부분이 되게 쫀쫀해가지고 허리가 잘록해 보이면서 없는 골반이나 라인을 만들어주더라고요. 미디게도 되게 딱 적당하고 이게 핀턱이 있어가지고
해주고 깔끔하게 라인을 잡아주거든요. 여기 아랫배 많이 있으면 튀어나와 보인다고 걱정하시는데 저 아랫배 많은데 보이시죠? 기장감도 길어서 통급 어글리 슈즈에 코디하기가 진짜 좋아요. 마지막으로 메로나 색깔 낭낭한 숄더백을 살짝 걸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안에를 보여주시면 레이어드를 진짜 빠방하게 한 그런 룩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짜잔! 이번 룩은 트레이닝복을 가지고 왔는데 약간 그 하이틴 여주라면 무조건 있을 것 같은 핫핑크 트레이닝복이거든요? 근데 겨울이라 춥잖아요. 그래서 벨벳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1사이즈, 2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2사이즈를 일부러 입어줬어요. 좀 넉넉한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바지가 근데 되게 커요. 그래서 1사이즈 충분히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6677분들은 약간 좀 난 타이트하게 좀 예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사이즈로 해주시고 위에는 1사이즈 입고 밑에는 2사이즈 입으셔도 될 것 같고 취향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 보시면 여기 자수가 박혀있어요. 같은 컬러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더 세련돼 보이는? 이게 뭐 다른 컬러면 좀 더 안 예뻤을 것 같아. 그래서 밑에 여기에도 자수, 여기에도 자수. 그리고 벨벳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그 찰랑한 그런 원단이에요. 그래서 집 앞에 마실 나갈 때도 너무 좋고 남자친구랑 동네에서 데이트할 때 입기도 좋을 것 같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밑에도 밴딩이 있는데 밴딩을 이렇게 끈으로 조절을 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이즈 구애 없이 입어주실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복입니다. 기장감도 딱 적당하죠? 그리고 폼도 너무 예쁘고 전 여기에다가 일부러 에나멜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소재가 또 독특해가지고 매치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다 신발 너무 귀여운 양털 신발 신어줬고요. 이제 진주 액세서리들이랑 마지막으로 양털 집게 핀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그냥 트레이닝복도 멋스럽게 입으실 수가 있다. 짜잔! 이번 룩은 약간 빈티지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약간 할머니가 생각나는 짜게 단추 니트 가디건에 밑에는 진짜 이건 정말 빈티지함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되게 도톰해서 겨울까지 입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약간 골덴 제형 밴딩이 있어서 허리를 굉장히 편안하고 이런 니트랑 입었을 때 A라인이 길게 퍼지다 보니까 허리라인이 굉장히 잘록하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위에 니트 같은 경우는 나연 룩에서 보여드렸는데 아우터로 오픈해서 입어주시기도 예쁜 가디건이거든요.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라서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전 여기에다가 너무 귀여운 컬팅 미니백 그리고 핑크로 약간 포인트를 줘서 이제 양말 신어주고 굽이 높아지는 통굽 뮬 운동화를 신어줬어요. 마지막으로 진주 액세서리랑 요 뒤에 보이시죠? 곱창까지 해주시면은 그야말로 러블리 그레니 룩의 끝판왕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짜잔! 이번 룩은 떡볶이인데 퍼로 돼 있어요. 굉장히 포근해. 딱 입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퀄리티 좋고 따뜻한데 부드럽고 예쁘게까지 다 모든 선박자를 갖춘 정말 최고의 아우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입었을 때 약간 이제 팔이 그 너무 두꺼운 니트랑은 같이 못 입을 것 같아요. 단순히 떡볶이 면 같은 그런 재질이 아니라 이게 퍼로 돼 있다 보니까 정말 특별하고 어깨선이 너무 내려가 보이지 않아서 퍼치고는 부해 보이지가 않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그런 아우터입니다. 안쪽에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도 깔별로 소장한 저의 폴라니트 입어줬고요. 밑에는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던 치마인 척하는 바지 정말 담요처럼 부드러운 면이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두껍기까지 그래서 스타킹이랑 같이 한겨울 나시면 보온성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는 코디 얼어 죽을 날씨만 아니면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코디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여기에다가 헤드셋 저도 헤드셋을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착용을 해줬고 실버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말. 양말은 일부러 반목 정도 올라오는 걱정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 스타킹도 있어요. 그래서 반 스타킹으로 코디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나멜 레터링 어글리 로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우면서도 보온성까지 갖춘 코디를 완성하실 수 있어요. 짜잔!
마지막 룩은 굉장히 편한 원피스를 준비를 했어요. 겨울에 추운데 밖에 뭐 입고 나가지? 편하게 입고 싶을 때 기장감도 되게 길고 두터워가지고 겨울에 입기 딱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기모는 아쉽게 안 들어있는데 기모가 들어갔으면 아우터 입기도 번거롭고 좀 부해 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쭈리 맨투맨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원단이 진짜 탄탄하고요. 소매가 이렇게 살짝 벌룬핏 소매예요. 그래서 팔통이 너무 붙지 않아서 부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후드가 있어서 캐주얼하게도 꾸밀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끝부분은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지니까 골반이 있으시거나 허리라인이 강점이신 분들은 입었을 때 더 예쁘지 않을까. 편한 원피스 찾고 계신데 라인까지 예뻤으면 좋겠다, 근데 퀄리티도 훌륭하고 따뜻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전 여기에다가 컬러감을 좀 넣어줘봤어요. 파스텔 컬러감 활용해가지고 더 귀엽게 코디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안에 목폴라 넣어주시고 보라 색깔 맞춰주시고 약간 옐로우로 보색 대비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베이지, 털, 신발까지 딱 신어주시면 완전 귀엽게 또 이런 트레이닝 원피스를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총 7벌의 데일리 룩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겨울나기 저랑 함께라면 두렵지 않으실 것 같죠? 여러분 통통하다고, 체형이 안 예쁘다고 기죽지 마시고 예쁜 옷들 젊은 날에 맘껏 입으시고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Bum.